사람이 나타난 정신현상에 관하여 자연과학의 확고한 규칙은 학문적인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 대상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타당한 것은 다만 사실들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것들에 국한된다. 그 연구의 대상은 자연적 현상이다. 표명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에 속하는데 그 가운데도 형태와 내용상의 발현 양식이 중요하다. 정신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아마 두 번째 측면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연구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제기되는 과제는 사건을 기술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그러고 나서 선생학 활동의 법칙성을 더욱 근본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자연과학에서 관찰된 것에 대해 실체에 대한 물음은 외부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있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정신에서는 그러한 점이 외부에 없다. 왜냐하면 정신만이 정신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의 실체에 관한 인식은 적어도 현재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래의 원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정신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매우 세련된 고안조차도 정신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명제로 표현되는 정도 이상을 확인할 수 없다. 진지한 연구자라면 실체에 대한 물음 앞에서 점잖게 혹은 겸연쩍어하면서 물러날 것이다. 여기서 심리학의 어쩔 수 없는 또는 자의적인 제약을 독자에게 알리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것은 독자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 심리학의 현상학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현상학적 관점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믿음, 신념, 그리고 확신 있는 체험들을 배제하지 않으며 또한 그에 대한 있을 수 있는 타당성을 논박하지도 않는다. 개인의 삶이나 집단의 삶에서 그 의미가 그만큼 크더라도 심리학에는 학문적으로 그 타당성을 증명할 모든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학문적 무능을 한탄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A. 가이스트라는 단어에 관하여. 가이스트는 정신, 심혼, 혼으로 번역될 수 있음. 여기서는 원어 이외의 정신으로 번역하고 사이키 정신의 경우는 원어를 병기함. 사이키하고 가이스트하고 다른 건가 봐요. 아, 약간 조금 더 근본적인 영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을 쓰는 사람마다 각각 달리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네. 같은 단어지만 저자마다 각각 그것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가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사이키, 소울, 영어로도 스피릿 이런 용어들이 어쩔 때는 비슷한 용어로 쓰이고 어쩔 때는 전혀 다른 용어로 쓰여요. 서로 대조되는 의미로 쓰이고 그런데 같은 저자, 융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용어들을 다른 의미로 바꿔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저자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특히 다른 저자의 글들을 읽으면 어느 단어가 특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그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 문맥에서밖에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가보죠. 라는 독일어 단어는 너무나도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두 다 제시하자면 꽤 힘이 들 것이다. 우리는 물질에 대립하는 원리를 가이스트라 한다. 아, 이렇게 약간 대항하는 어떤 넓은 개념으로.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가이스트를 대립되는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질에 대립하는 원리를 가이스트라고 한다. 이 말에서 우리는 비물질적 실체 혹은 존재를 떠올리는데 그것의 가장 높고 보편적인 단계는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비물질적 실체를 정신현상을 지탱하는 자, 심지어 삶을 지탱하는 자라고 상상한다. 이런 견해와 모순되는 것은 정신과 자연의 대극이다. 여기서 정신이라는 개념은 초자연적 혹은 반자연적인 것으로 한정되어 영혼과 삶의 실체적인 관계를 상실했다. 피노자가 가이스트를 하나인 것의 실체의 속성이라고 한 견해도 비슷한 제약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물활로는 가이스트를 진료들의 특성으로 여기저기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물활론자들은 가이스트를 진료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봐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료니까. 구별이 안 되죠?
진료하고 가이스트가 같이 혼자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 물질 속에 가이스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알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원으로 얘기하느냐, 그냥 물질과 서로 대극의 상태를 얘기하느냐, 어떤 경우는 이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의 대립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물질의 대립하는 원리를 가이스트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기서 가이스트는 자연과 서로 대칭되는 말로 쓰기도 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여기서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이죠. 이 자연 속에는 자연의 특성이, 진료가 가진 특성이 바로 이 가이스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구별해 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어떤 이 자연과학자나 영성가나 이게 어떤 글을 쓰시는 저자에 따라서 각각 달리 쓰이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특히 이게 동서양 분이 얘기를 할 때는 단어는 한정돼 있으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데 동양 분이 얘기하는 것하고 서양 분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견해는 가이스트를 보다 높은 활동 원리로, 젤레는 영혼, 심은 마음 등으로 번역할 수 있음. 주로 심은으로 사용함. 가이스트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이고 젤레는 대부분은 가이스트가 훨씬 높은 거고 젤레를 그 이하로 보고 있는. 보통 가이스트는 스피릿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고 젤레는 소울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제 느낌에는 스피릿이나 소울이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의 그 영어상의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예. 반대로 어떤 연금술사들에게는 가이스트가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끈에 해당되는데 이때의 가이스트는 식물의 정으로 여겨졌다. 식물의 정. 가이스트와 제일레가 본래 하나이자 같은 것이며 단지 자의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혼란이 오죠. 가이스트와 제일레를 가이스트를 높은 차원으로 보고 제일레를 그 아래 차원으로 봤는데 또 어떤 분은 같은 것인데 단 본래 하나야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의적으로 나누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썼는지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가이스트하고 제일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많이 묘사되더라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말하자면은 원줄기, 큰 원줄기는 가이스트고 거기에서 가지처럼 뻗어 나간 게 그 젤레, 그 소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건데 이게 분화가 되니까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데서는 이걸 다 한 통 속으로 취급하고 어떨 때는 그걸 굳이 그 가지하고 줄기하고 나누듯이 설명하고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 이게 아마 우리 문광수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올 텐데 동양에서 유교권에서 이게 태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태극이 통체 일태극이라는 개념이 있고 각구 일태극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태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각구 각자가 태극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체로 통합하는 통체 일태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태극을 가지고 이 태극은 또 전체의 태극과 같은 성질이다. 단어 스님께서 설명하시는 화엄경의 사사무의 법계에 따르면 하나 중에 전체가 있다고 보는, 또 전체 중에 하나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 동양에서는 쓰는데 그 전체로서의 진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같은 진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건 이제 이걸 응용하기 나름인데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철학적으로 통체 일태기는 우주의 원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각구 일태극이다.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신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태극을 신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각
전체로서의 신이 있지만 우리 각자 안에도 그 신과 같은 속성의 신성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사님 설명하고 있는 그 스피릿하고 젤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체로서의 하나의 아까 가이스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젤레는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연결이 아주 재밌어요. 지금 동양에서 하는 얘기가 아주 비슷해 보여서. 예, 그게 그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 큰 줄기 있어요. 줄기. 나무줄기하고 다 원래는 다 포함해가지고 이 가이스트라 그러면은 이 잔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젤레. 그러니까 가이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됨 유니티 쪽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그런다면은 젤레는 개별적인 인디비주얼 쪽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다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게 동양사고에서 이게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서양에서는 이런 개념이 서양에는 약한데 동양에서는 어떤 각자가 가진 것과 이 우주 전체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돌은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이 태극이라는 것도 하나의 돌이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돌은 이 우주 전체로서 돌도 있지만 개개인이 안에 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 자연도 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 사람도 이 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개념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쩐 윤리나 도덕의 원리를 이런 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영성하고도 직결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융이 얘기는 많은 경우에 대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안에 대극을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이 대극을 넘어서는 세계들을 주로 얘기한다고 보여요. 이 용어만 봐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다기하게 이걸 이해하는지가 나오죠. 신기하자 분투에게 가이스는 어떤 외적 존재와 아무런 관련도 고려할 수 없는 경우의 내면적 존재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이스는 일종의 정신적 능력이나 기능 혹은 특성으로 한정된다. 심적인 정서에 대립하는 사고 능력이나 이성과도 같다. 이들에게 가이스는 의지, 기억, 환상, 조형 능력, 그리고 이상적인 동기에 의하여 생겨난 성향들을 포함한 합리적 사고 내지 지성 현상의 총체를 의미한다. 가이스트에 관한 그 밖의 의미는 재기발랄함으로 오성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아이디어에 가득 찬 뛰어난 익살스러움 그리고 느닷없이 놀라게 하는 정신활동을 말한다. 더 나아가 가이스트 정신이란 말은 어떤 자세나 원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페스탈로지의 정신으로 교육한다거나 바이마르의 정신은 독일 부르의 유산이다 하는 식이다. 특수한 경우는 시대 정신으로 이것은 집단적 성질의 어떤 견해나 판단, 그리고 행동의 원리와 동기를 나타낸다. 그 밖에도 객관적인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문화 창조에 특히 지성적이며 종교적인 성질의 총체적 목록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보면 객관적인 정신이라고 할 때, 타나스님이 칸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칸트의 서양 철학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할 때, 이 순수 이성이라는 점까지는 갔는데, 이게 통째 일태극의 개념이 없다니, 각자한테 순수 이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갔는데, 각구 일태극까지는 갔는데, 이게 이 전체를 통과라는, 이걸 초월하는 개념,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순수 이성이 을 전체로 아우르는 순수 이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수 이성이 그 지점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칸트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이제 이 부분까지는 소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자세라고 이해할 때 그것은 언어 관습이 보여주듯 분명히 의인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페스탈로지의 정신이라 할때 구체적으로 그의 후임 혹은 그의 상 혹은 그의 유령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바이마르의 정신들이라고 하면 괴테나 실러의 개인적인 혼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신은 아직도 유령, 즉 죽은 이의 영혼을 말하기 때문이다. 서늘한 혼령의 입김은 한편으로는 푸시케나 푸시크로스와 및 푸시카스와 동일한 계통임을 가리키는데 그 둘은 모두 차갑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움직이는 공기로 여겨지는 푸노이마의 근원적 의미를 가리키는데 아니마 아니무스가 에네모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독일어 단어 가이스트는 들끓는 것, 거품이는 것과 더 크게 관계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품 발효 기스트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인 아가스트의 친족성을 거부할 수 없다. 정동은 물론 태초부터 빙의 상태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를 들어 화가 난 사람에게 악마나 악귀에 사로잡혔다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고대의 견해에 따르면 죽은 이의 혼령과 영혼이 미풍이나 연기와 같은 미생물질로 이루어졌듯이 연금술사에게도 또한 정은 미묘한 휘발성에 활동성 있는 생기를 주는 정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도 정으로 이해되었고 모든 비밀의 물질들 역시 정수로 간주되었다. 이 단계에서의 가이스트는 포도주의 정, 암모니아의 정, 개미산의 정 등이었다. 가이스트라는 말이 지닌 25가지의 의미와 뉘앙스는 한편으로는 심리학자로 하여금 연구 대상의 개념적 한계를 극히 어렵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다양한 측면이 현상을 표현하는 생생한 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기술하는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가이스트는 기능적 콤플렉스인데 그것은 원래 원시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입김과 같은 현존이라고 지각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저서 종교 체험의 다양성에서 그러한 원초적 현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잘 알려진 예로는 오순절 기적의 바람이 있다. 원시인의 경험에서는 유령 혹은 귀령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현존의 의인화가 분명히 나타난다. 죽은 자의 영혼이나 혼령은 산 사람의 정신 활동과도 같다. 즉, 그것들은 정신적 활동을 계속한다. 이 때문에 심리와 가이스트라는 견해가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신적인 것이 개체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자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느껴지면 그것을 바로 자신의 가이스트로 여긴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나는 정신적인 것이 낯선 것으로 느껴지면 그것을 어쩌면 빙의 상태를 유발하는 어떤 다른 가이스트로 여긴다. 전자의 경우에 혼령은 주관적인 태도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공공의 의견, 즉 시대 정신 혹은 근원적인, 아직 인간적 성향도 유인적인 성향도 아닌 것에 해당하는 데 이것을 무의식이라 부른다. 가이스는 본래의 바람의 성질에 걸맞게 언제나 활발하고 날개 놓친 활기를 주고 고무적이고 자극적이고 불을 지피고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와 같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신은 역동적이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물질의 대극, 즉 물질의 정체성, 완만한 비활성에 전형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결국 삶과 죽음의 대극이다. 이런 대극에 대한 후대의 구분은 정신과 자연이라는 특이한 대립적 입장에 귀착된다. 정신이 본질적으로 활력을 지닌 것이면서 활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비활력적이라거나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아마 정신에 대한 전제에서 나온 생각일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서는 정신의 삶이 자연의 삶보다 너무도 우월하여 자연은 정신에게 마치 죽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정신에 관한 견해의 이런 특수한 발전은 정신에 보이지 않는 현존이 하나의 심리 현상, 즉 고유의 정신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이런 것이 생명의 끓어오름뿐만 아니라 내용적 형성물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인식에서 또한 기인한다. 전자에서는 내적 시야를 충족시키는 모상이나 전형이 전면에 등장한다. 후자에서는 그것은 상의 세계를 정돈하는 사유와 이성들이다. 그래서 초정신이 근원적이고 자연적인 생명의 정신을 대신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것에 대극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이 초정신은 초자연적이며 초세계적이면서 우주적인 질서의 원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의 초월적 정신에 신이라는 표현이 주어졌거나 혹은 스피노자에서처럼 최소한 하나의 실체의 속성 혹은 한 신성한 인물로 되었다. 정신에 관한 견해 중 위와는 반대되는 물활론적 방향, 즉더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향하는 발전은 유물론의 반기독교적 징조 아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개념상의 퇴행이 일어나게 된 전제는 심리 기능과 정신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정도로 동일시한 데 있으며, 뇌와 그 대사에 대한 그 기능들의
의존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데 있다. 우리는 영양 공급과 환경에 무조건 의존하며 그 최고의 형태가 지성 혹은 오성인 정신의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의 실체에 그저 또 하나의 이름을 부여하였고 그것을 물질이라고 불러야 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원래 인간과 같은 존재는 완전히 인체 생리학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듯했다. 그리하여 클라게스 같은 이가 제일레의 적대자인 가이스트를 비난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진료의 부자연스러운 속성으로 타락해 버린 뒤 정신의 원초적 자발성은 정신이 물질이라고 하는 호자의 개념으로 물러나 버렸다. 그러나 어디엔가 그 기득계로부터 나온 신, 내 정신의 특유한 성질이 보존되어 있어야 했다. 만약 그것이 가이스트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정신의 동의어인 신혼, 즉 갖가지색으로 반짝이는 나비와 같은 입김의 존재라도 보존되어 있어야 했다. 비록 정신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가 모든 곳에 만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개념은 종교의 영역 밖, 의식현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주관적 정신으로서의 가이스트가 단지 내면 정신적인 현상의 명칭이 되었다면, 객관적 정신은 보편 정신이나 신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인간 사회 제도와 도서관의 내용을 이루는 지성적 문화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신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근원적인 실체인 자율성과 자발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유일한 예외는 종교의 영역인데 여기서는 그 원초적 영역이 최소한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직접 심리 현상에 나타나는 본체를 기술하고 있다. 이는 순진한 견해에서 정신의 존재를 인과적으로 신체적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또 다른 심리주의와는 대립된다. 신체적 조건에 대한 정신과 본체의 관계는 그렇게 무조건 분명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 현상은 비물질성으로 간주되며 그 정도는 좁은 의미의 신적 현상에서 보다 훨씬 높다. 후자, 즉 신적 현상은 신체에 대한 일종의 의존성을 지닐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진료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미묘체의 관념과 귀령에 관한 중국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아직 심리적인 상태로 있는 어떤 심리 과정과 신체적인 현상이 병행하여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심원적인 것을 전적으로 비물질성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모두들 정신은 비물질성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 경우에 정신의 고유한 실체성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30년 전에 비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가설적인 물질만이 실제하고 정신은 왜 그렇지 않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비물질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현실성이라는 개념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늘 실제성을 물질성에 결부시킨다. 정신과 물질은 그 자체가 초월적인 존재의 형식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 탄드라주의자들 역시 강력한 정당성을 가지고 진료가 다름 아닌 신의 생각들을 확실하게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유일하고 직접적인 현실은 의식 내용의 정신적인 현실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정신적 혹은 물질적으로 유래한다고 되어 있다. 심원적 실체의 특성은 첫째로 자발적인 운동 및 활동 원리이고 둘째로 감관의 지각 너머의 자유로운 상들을 생산하는 성질이며 셋째로 상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작이다. 이 실체가 원신들에게는 외부에 있다. 그러나 차차 발전의 감에 따라 인간 의식의 영역 속에서 들어오게 되고 의식에 종속된 하나의 기능이 된다. 이로써 자율이라는 그 본래의 특성은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자율성은 단지 보수적인 견해들, 즉 종교에 의하여 견지되고 있을 뿐이다. 인간 의식 영역으로의 정신의 하강은 신체의 포로가 된 신적 이성의 신화로 표현된다. 수천 년이 넘도록 전개된 이러한 하강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일인 것이다. 만약 종교가 그러한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믿었더라면, 이런 불가피성에 대립하여 상실된 그 자리가 종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조언을 받아들인 종교라면 사물의 진행을 저지하는 것이 종교의 과제가 아님을 알 것이다. 오히려 종교의 과제는 심원의 치명적인 손상 없이 그러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이 무엇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무엇으로 의식을 채우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정신의 근원과 그 근원적 성격을 기억시켜야 한다. 물론 인간이 스스로 정신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하게 한다. 즉, 정신이 인간에게 추진력을 주고 즐거운 착상, 끈기, 열광과 영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신은 인간 자신이 정신의 창조자이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할 정도로 강력하고 유혹적으로 인간의 본질 속으로 파고든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신의 원초적 현상이 인간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물질 세계가 겉보기에는 인간의 의도에 따르는 고분고분한 대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자유를 수천의 사슬로 묶는 강박적 관념인 것과 같다. 정신은 철없는 마음의 마음을 철없는 사람의 마음을 팽창시키도록 위협하는데 우리 시대는 이에 대해 가장 교훈적인 신뢰들을 제공했다. 외적인 대상에 관심이 묶여 있을수록 그리고 필요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정신에 대한 관계와 함께 분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외적인 대상에 내적인 대상이 대면에 있지 않다면 호황된 자기가시나 자율적인 인격의 소멸을 동반하는 통제할 길 없는 유물론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전체주의적 군중국가의 이상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이 정신에 대한 인현대 일반적인 개념은 기독교적 관점과는 잘 맞지 않는다. 특히 기독교에서 정신은 최고의 선, 특히 즉, 신 자체로 파악하는 한 그러하다. 물론 기독교에도 악한 가이스트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현대의 정신 개념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정신의 개념은 반드시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개념은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다. 성서에는 신은 정신이다라고 할 경우 그것은 어떤 실체에 대한 정의나 자격 조건처럼 들린다. 그러나 마귀에게도 그것이 비록 악하고 타락한 것이지만 정신적인 실체의 특이성이 똑같이 부여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실체의 근원적인 동일성은 하늘에서 추락한 천사라는 관념에서 표현되며, 마찬가지로 구약성서에서 야훼와 사탄의 밀접한 관계로도 표현된다. 이러한 원시적인 관계가 후대에 남긴 영향은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주기도의 문의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은 유혹자, 즉 마귀 자신의 그 고유한 임무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고찰해오는 동안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 가이스트라고 하는 요인의 정신적인 발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기 위해 인간의 의식과 그 숙고에서 생겨난 문화사적이고 관례적인 견해를 끌어모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이 근원적이며 또한 심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는 자율성으로 자기 자신을 현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살펴보지 않았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이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정확히 이 얘기가 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사사히 보지 않았는데 1900년대에 사실은 다윈의 그게 나오잖아요. 네, 진화론이죠. 네. 근데 프로이트하고 사실은 그 많은 예술가가 오스트리아파라 그래가지고 진화설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구스타프 클림트 같은 경우도 무슨 성에 대한 어떤 에로틱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림에 어떤 패턴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 패턴에 넣은 메시지가 개체의 어떤 발전과 이렇게 그 생성은 우주의 어떤 생성과 일치한다는 게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어떤 동양의 얘기를 일부 서양인들이 가져갔던 것으로 보여요. 예.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이 동양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스러운 거죠. 같은 방식은 아닐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진화설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네. 진화설에서 그것을
과학적인 것으로 발하면서 아메바부터 시작했고 물에서 생명이 이렇게 자라갖고 하는 개체의 어떤 진화 과정이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물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자라가지고 하는 진화 과정과 일치하고 그게 우주 전체의 그게 발전 과정과 일치하지 않나 이런 막연한 어떤 과학적인 확인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동양 것을 가져가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철학자들은 그래도 어떤 정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프로이트의 어떤 반복 감각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 속에서 우리가 살다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화론의 어떤 그 개체 발전과 우주의 발전을 연결시키려는 자연과학적인 태도와 어떤 제 그냥 제 느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느낌에 그 동양적인 철학에서 어떤 우주 속에 속해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우주의 합일성 이런 거에 어떤 중간적인 그런 그 뭐지? 그런 깨침 같은 그런 거를 하이데거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은 철학적인 것을 계속 탐구하다 보면 그 제가 하이데거를 잘은 모르지만 어떤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중심에서 그것을 어떤 직관적으로 조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살고 간다.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주의 어떤 전체적인 반복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살다가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82쪽 저 중간 정도에도 오히려 정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정신을 무엇으로 보느냐, 진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정신인가, 아니면은 큰 우주적인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그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 그런 측면을 슬쩍 얘기하려는 융도 전체적인 이해는 있지는 않지만 어떤 굉장히 번뜩하는 그 느낌에서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는 몰랐던 거죠. 어떻게 잘 설명할지는 모르고, 아직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총합해가지고 그 우주의 본질 속에서 있는 개개인의 그것을 잘 설명할, 아직은 그건 안 되지만, 그 무의식적으로 아니면은 굉장히 좀 느낌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서구적인 얘기는 이분들도 굉장히 같은 언어, 여기서 가이스트 하나를 놓고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조금 답답한 부분은 이런 그 현상 자체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우리가 불가의 세계는 상이라고 본다면 이 상에 매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은 온갖 다양한 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융이 원형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통일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원형 자체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를 그냥 상이라 원형이라고 바꿨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들이 다양하게 출현하는데 그 상들의 원래 어떤 원래 모형이다라는 개념 정도인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잘알수 없는 내용들이죠. 파악이 잘안 되는데 결국 그 상이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원형이 아니다. 또 이렇게 아주 선문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서양의 많은 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들을 이걸 자체를 통합해내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전체로 이걸, 이 다양한 상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런데 동양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수많은 상들이 결국 번뇌를 야기시키는 것이고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인과에 의해서 생겨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들인데, 그것은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리를 얻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에서, 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상의 지배에 있는 상태가 번뇌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서양에서 지금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 상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양 쪽에서 본다면 이 상들에 매여서 그 속에서 계속 관념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번뇌일 뿐이고, 실상은 그걸 넘어서는 지점으로 우리가 초월적인 입장에 가야만 이거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과 물질을 계속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데, 동양에서 보는 것은 어떤 음양이 있기 이전에 태극의 세계가 있다. 태극의 세계 혹은 무극의 세계, 그 양극으로 갈리기 이전의 상태, 이 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게 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성이나 본성은 이거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자성은 어떤 면에서는 물질과 영혼, 음과 양, 남자, 여자, 선악, 시비가 갈리기 이전의 마음 상태에 그 존재 자체를 우리의 참 자기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악 시비를 서양의 것은 분별의 과정들 끊임없이 어떤 나누는 거죠. 그게 어네리시스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계속해서 나누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거 나누어지는 것을, 나누어지는 현상도 이해를 하지만 이 나누어진 것을 원리로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상들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실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체득하는 방법은 이 나누어져 있는 온갖 삼라만상의 것들을 점점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에 간다면 결국은 하나로 통합되는데, 거기서는 양극으로 갈리기 이전의 상태까지 갈수 있지 않느냐. 이게 우주는 어떤 면에서 펼치면 끝없이 펼쳐지지만 이걸 수렴하면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무한히 현상학적으로 펼쳐나가지만 이것을 원리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나뉘기 이전의 상태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 부분, 그게 이것을 어떤 신성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유교에서도 신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신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꽤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거의 고대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봐도 보면은 이 모든 그 생명체들이나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줄기로 쭉 이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질이나 정신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줄기에서 연속적으로 가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학적으로 발견을 해 나가지만은 정신적으로 말한다면 그 이전부터 뭔가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에 가지고 원소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사고 이전에 철학적 사고, 이게 말하자면 물질의 세계를 다루기 전에 정신의 세계를 다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로 쭉 이어지는 그 이어짐이 무엇이냐에 보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명도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뭐 철학적 사도도 달라지고 종교도 달라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한다면은 그 가상화폐라는 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라는 게 분명히 실체하지 않는 돈인데 화폐인데 가상화폐라는 자체가 그 실제로 존재하진 않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하지 않는 건데 존재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쭉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말 그대로 바람이었고 차가운 기운이었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부여하는 방식이 상당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갈수록 그 의미가 또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것이 또 통합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의 큰 실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스트라고 하든지 뭐 제일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어떤 같은 거를 가지고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게 가이아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 지구에도 정신이 있다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가이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주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중심에 가이아로부터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가이아 이론에서 말하는 거는 물질과 그 정신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모든 걸다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그냥 정신도 있는 것이고 물질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게 동물이 여러 가지로 식물과 갈라지고 분화된 것처럼 이렇게 정신과 물질을 다룬 것도 있는 걸 보거든요. 그렇게 그래 보면은 그것도 실체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경험 속에서 나온 꼭 그런 것 같다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상상력에서부터 나온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신이나 정신에 대한 그또 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분화시키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의 통합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신과 정신이 어떻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예. 어떻게 해서 그걸 그두 사람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아니면 집단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또는 생명체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속에서 생겨나는 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이 오히려 가이스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사고나 언어가 끊어진 세계의 현상이라고 본다면 그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언어가 끊어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태, 어떤 그 실체. 형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끝없이 그걸 언어나 어떤 형상으로 잡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한편에서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것이 언어나 형상으로 잡아낼 수 없는 근원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그대로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하나의 변화의 원리, 여기라고 하는 게 변화의 원리라는 얘기죠. Principle of change라는 얘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우주 만물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이 어떤 말하자면 텅빈것 같은 이 영역으로부터 그 무의 상태, 무국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속에서 무한한 변화가 생겨나기도 한다. 그 무한한 변화가 결국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형상 속에서 형상을 환원에 나가 들어가면은 궁극적으로는 양극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무국의 상태 아무것도 어떤 것도 어떤 우리 심리적으로 본다 어떤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어떤 태극이나 무극의 상태를 우리 심리적으로 본다면,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는 많은 번뇌를 가지고 어떤 다양한 불안과 우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반복 추동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상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상이나 관념에 의해서. 그런데 이 상이나 관념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봐서 이상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게 우리 전의 해석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분을 도와주는 방법을 서양에서 지금 서양적인 방법으로 정신분석이나 이런 툴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심하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이 자기를 알고 자기의 깊은 평화 속에 자기가 보람있게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중생 중에 중생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하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원리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근기에 있는 사람, 상근기에 있는 사람은 아주 원리적인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득도할 수 있는데 중근기에 있는 사람은 하근기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팔만대장경에도 굉장히 아주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경들이 있는데 그건 초월적인 얘기들을 해서는 아주 깊은 얘기, 원리적인 얘기를 해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근기의 사람들 혹은 중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더 굵직굵직하게 좀더 원리적인 설명을 하고 아주 상근기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불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독자층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게 돼요.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경전이 있고 중등학교 그리고 대학원생에게 적합한 어떤 경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방법도 어떤 면에서는 서양적인 방법으로 돌봐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선보다는 더 높은 동양적인 방법으로 도와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신분석적인 방법이 기존의 정신분석적인 방법보다는 라이프 코칭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아픔을 달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근데 근원적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 프로이트의 개념에 의하면 아프되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아프지 않은 정도로 건강하다고 봐버려요.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을 찾는 게 아니고 우선 살만한 정도를까지는 서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고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서양적인 방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이스트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그 선과 악이 있을 때그 유혹이라는 게 자체가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그냥 딱 정면에 놓아 있는 같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개념은 이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이라는 것 속은 선에는 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악에는 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악이 이렇게 명료하게 대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구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뭐잘 드는 칼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칼날이 그렇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 정신에 대해서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많은 경우 어떤 그 물질의 세계하고 결합이 되면서 악한 쪽으로 쓰일 때가 상당히 더 많다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뭐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했던 그 나치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칼날을 갖다가 사람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요즘은 그게 정신이 자꾸 돈하고 결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죠. 물질주의가.
그래서 뭐그 로터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걸 갖다가 말하자면 아까 저기 백신 이야기도 했지만은 확률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몰입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온통 정신이 다 거의 예. 휘말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가능성이나 더 좋은 것들, 더 건강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시대 정신이 자꾸 어떤 한 특정 부분에 몰입돼 가지고 말하자면은 요즘 한국에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젊은 2030에 있는 나이들이 전부 막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막 몰입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돈이 시대 정신이 아니라 어떤 작은 가능성 속에 내가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들. 그게 옴니포터스잖아요. 예, 내가 내가 다. 생각만 하면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퇴행적인 생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현재의 말하자면은 가이스트가 흘러가는 그 시대 정신이 흘러가는 게 어떤 물질보다도 그 밑바닥에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인 정신의 문제들이 또 나와버리는 아주 묘한 이게 상황이 되는 것 그런 생각 듭니다.